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이자 베이시스트 코넛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베이스 기타를 전공을 했고요. 20살 때 초반에는 계속 밴드 활동을 홍대 씬에서 해오다가 이제 갑자기 팀을 나오게 되면서 그때 갖고 있던 자작곡 3곡으로 15년도 1월에 첫 싱글 앨범을 발매하고 지금까지 계속 음원 활동과 공연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인디 아티스트입니다. 처음에 섭외를 해주셨을 때 왜 나를 섭외를 하셨지? 되게 당황을 했고요. 의아했고 주변에 되게 잘하는 분들도 많고 젊은 친구들도 요새 되게 많은데 왜 저를 섭외해 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설레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일주일에 그래도 두세 번은 하는 것 같아요. 홈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리고 밥을 간단하게 해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업실에 들어와서 뭐 곡 작업을 하기도 하고 영상 작업을 하기도 하고 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라색을 좋아하면 사이코라고 늘 하던데 보라색이 너무 좋아서는 절대 아니고요. 보라색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보라색을 좀 올해 앨범 자켓들에 많이 쓰게 된 것 같은데 그냥 곡에 따라서 제작을 하다 보니 그냥 곡들이 조금 보라빛 같은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나만 알고 싶은 뮤지션? 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싶은 뮤지션? 뭔가 지켜보고 싶은 뮤지션? 이었으면 좋겠어요. 락큐 시청자 여러분 한국에 되게 멋진 뮤지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말을 잘해야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message.